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최신 실버 하트 목걸이를 선물로 드릴게요. 정말 유행이다. 6월 셋째 주 요즘 뭐 했니? 시작합니다. 2탄입니다. 예쁘지? 오늘도 약 안 먹었어요? 떨어졌어요. 귀엽긴 하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야 이번에? 원피스 아니야? 티. 아하. 아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런 플라워 원피스 이게 색감이 좀 과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플라워가 굉장히 예쁘고 나도 한 번쯤 입고 싶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입는지 몰라서 못 입는 분이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김 PD가 이걸 딱 보더니 누나 너무 무서운데 이러는 거야. 무섭긴요. 이렇게 화사하고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소녀스러운데 어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입는지 쉽게 보여드릴게요. 아, 컬러가 누나가 입은 핑크색. 이 그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해변에서 입거나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입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그린이에요. 디테일 한번 보여주세요. 디테일은 약간 슬림한 디자인의 나시 디자인이에요. 어찌 보면 잠옷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들 수 있어요. 이 어깨끈 조절이 되나요? 아니, 당연히 조절되죠. 어깨끈 조절이 되고요. 뒤에도 마찬가지로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가슴 부분이 조금 넓으신 분도 작으신 분도 충분히 입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요 앞에 스트링이 관건이더라고요. 답답하면 그냥 이렇게 풀어 해치시고 저처럼 티를 입으셔도 되지만 해변에서는 약간 또 섹시한 것도 멋있잖아요. 이렇게 땡겨서 딱 가슴 좀 딱 모아주면 기가 약간 홀터넥 느낌으로도 입을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입으시고 또 가슴 밑에 너무 예쁘게 레이스를 넣어줬어요. 근데 요 포인트가 또 엄청 사랑스러운 거야. 저기서 딱 끝나니까 상체가 짧으면서 하체가 굉장히 길어 보입니다. 그쵸? 이게. 그리고 전체적인 기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누나 158인데도 딱 잘 어울리고. 내가 158이니까 너무 맥시는 밟힐 수 있잖아. 근데 얘는 저 운동화 신었잖아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활동적이게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키 큰 분이 못 입느냐. 키 큰 분은 더 예쁘겠죠. 그리고 옆에 입기 편하게 이렇게 지퍼가 되어 있고 다만 컬러가 세니까 코디를 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어려워, 어려워. 핑크색 저거 노란 입어야 돼. 어려워하지 마. 이렇게 먹색 티랑 같이 입어. 검정은? 괜찮아. 화이트? 괜찮아. 핑크는? 별로야. 반대로 이 컬러는 블랙보다는 상의를 좀 화이트 계열로 해주면 어떨까요? 밝아 보이게, 좀 화사해 보이게. 흰색 기본 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요 안에 입으셔도 괜찮고 저처럼 밖에다 걸쳐주셔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코디는 댓글 남겨주시면 라이브 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빡시빡시한 나염 티예요. 여유 있고 사이즈 좋고 원단도 일단 기가 막혀요. 저는 일단 티는 무조건 나염보다도 첫 번째 원단인 것 같아요. 입었을 때 촉감이 좋지 않으면 손이 안 가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걸로 제가 선별을 했고 이 나염이 화려한 듯 캐주얼하고 어디에나 되게 잘 어울리는 거예요. 주워 들은 거 몇 도 티냐? 이 색깔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게 비싸. 1도, 2도, 3도, 4도 요거 한 5도 되죠. 5도 되면 다 요게 돈입니다. 사이즈도 제가 볼 때는 77도 맞아요. 요거는 88도 맞아. 이거 110 사이즈도 맞아요. 남자 맞아요. 110 사이즈 정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장감이 길잖아요. 키가 크신 분들은 그냥 요거를 내추럴하게 입으셔도 되게 멋스러워요. 아니면 바지 뭐 앞섭에 살짝 넣던가. 근데 저한테는 사실 이 빅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연출해서 많이 입어요. 스판이 굉장히 좋은 원단이기 때문에 매듭이 잘 지어져요. 때로는 요렇게도 입으시고 때로는 좀 요렇게 레이어드를 해주시면 키가 작으신 분들은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화이트, 차콜, 브라운 이렇게 세 컬러 취향에 맞게 선택하세요. 연레이스 비스틱 귀엽죠? 이거 어떻게 입는 거예요? 제가 신놈이어서 잘 몰라서 이렇게 다 누구나 입고 다녀요. 안 특이하죠? 누가 멋장이라고 그래. 근데 이거 하나 딱 올려줘. 짜잔.
나는 멋쟁이. 느낌이 완전 달라졌어. 7살은 어려 보여. 이래서 우리가 비스트를 입는 거야. 개착 티셔츠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혼자 입고 다니면 후줄근해 보일 때 이걸 위에다가. 제가 말했잖아요. 발렌시아가 이런 데 가시면 면티 하나에 50만, 60만 원. 그렇지, 그렇지. 근데 걔도 많이 입으면 살려줘 이런단 그렇지. 말이야. 그럴 때 요거를 사가지고 심폐소생 해주는 거지. 어깨끈은 뭐 밴드로 돼 있는 건 아니죠? 아, 없습니다. 아, 그런 거 없습니다. 매끄러운 티 금지. 이렇게 생긴 어깨 금지. 약간 제니 어깨들에게 추천드리는 디자인은 요거예요. 요거는 이제 겨자색. 그렇죠. 머스타드. 기본 중에 기본은 블랙 아니겠습니까? 블랙 라이언티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이트보단 유색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괜찮으시면 화이트도 추천드려요. 화이트는 뭐랑 이렇게 같이 입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저희가 팔아보면 압도적으로 요 배색이 잘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 같은 채널 없죠?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펀칭 원피스! 전에 펀칭 원피스 한번 보여드렸다가 난리 났잖아요. 그때는 좀 빡시빡시한 디자인에 이 벨트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던 제품이었는데 얘는 벨트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그냥 스모크가 허리를 갖다가 쫙 졸라매주는 날씬한의 끝판왕으로 갖고 왔어요. 야, 엄청나죠? 말이 안 나온다. 스모크가 그냥 다이어트 하고 싶어? 올여름 날씬해지고 싶어? 요거 입어. 너무 달라붙으니까 덥지 않나요? 안 그래요. 이 펀칭 원피스가 지금 면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소재감도 굉장히 라이트하고 시원해요. 얘가 더 시원하라고 아예 안감까지 빼버렸어요. 아하. 안감을 폴리로 잘못 넣어주면 안에서 땀 나가지고 막 엉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Y존도 더 부각되고 진짜 짜증나는데 아예 안감을 삭제를 해버렸어요. 구멍 사이로 속옷 보일 수 있으니 약간 긴 슬립이나 긴 나시를 좀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하지 않은 아래로 내려오는 퍼프 100%예요. 이 디자인은 이거 입고 안 날씬해 보이면 그 문제 있어. 이렇게 가려주고 이렇게 눌러주는데 어떻게 안 날씬해 보이겠어요. 그리고 반전 있는 뒤태 따다단 따다단 안 덥겠네. 삐판 보이네. 어떻게 나와 이게. 이게 파였다고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스킨 컬러 브라탑을 입으시면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다 스킨처럼 보여요. 해외 나가시면 또 이것만 입어도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도 이것만 입습니다. 오늘 어떤 날? 우리가 가장 젊은 날. 팔 부분이랑 밑단 부분에도 펀칭이 굉장히 이쁘게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 부분은 또 엉덩이인데 펀칭을 많이 내주면 보일 수 있잖아요. 그 밑단으로만. 이거 컬러는 블랙이랑 그린. 블랙이 입었을 때 정말 더 날씬해 보일 것 같긴 해요. 요소 섹시 앤 날씬. 사이즈는 한 27까지만 추천을 드릴게요. 배 눌러서 너무 숨 막히면 안 되니까 27까지 추천. 베이비돌 블라우스! 사랑스러운 아기아기한 느낌. 이게 블라우스예요? 맞아요, 블라우스예요. 원피스 아닙니다. 이거 하나만 입고 돌아다니시면 또라이 소리 듣습니다. 진짜 쌀발해요. 이 집이 레이스 맛집이네. 이게 보시면 일단 사이즈가 낙낙하죠? 밴드 없고 그냥 통인데 입었을 때 허리만 살짝 라인만 잡히는 그 정도. 그리고 팔뚝 예쁘게 가려주고 이렇게 세일러 디자인으로 카라를 좀 큼지막하게 뽑았지만 눈에 잘 안 띄는 게 같은 톤이잖아요. 너무 이 세일러의 과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좀 소녀스럽고 편안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여자분들이 언제 입냐면 청바지, 베이지색 반바지, 그냥 바른 쪼리, 비 오면 장화, 부츠 이런 거 신고 위에를 이런 거를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화사해 보이는 느낌, 그리고 동안처럼 보인 효과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요런 레이스 디테일이 쌀벌해요. 이 펀칭 레이스 원단 위에다가 또 이중으로 레이스를 박아줬어. 그리고 비추지 말라고 안감도 넣어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아해 보이는 스퀘어네. 멋있는 세더. 어떻게 보면 약간 남자 옷인가? 이럴 테지만 의외로 이런 옷을 여자분들이 입으시잖아요? 그럼 굉장히 좀 쿨해 보이는 느낌도 있고 일단 편합니다. 박시하고 넉넉하고 기본이에요. 근데 조금 기장감이 살짝 길어요. 그래서 중부지방에 좀 곤란한 상황이신 분들 잘 가려지도록. 그리고 다른 하의랑 매치해서 입을 때도 편안하고 멋스러운
소재 자체가 린넨은 레이온 혼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린넨 베개에 비해서는 확실히 구김이 좀 덜 가요. 그러니까 좀 데일리로 입기에도 좀 괜찮죠. 바지도 난 사실 고무줄일 줄 알았다? 정장이야 정장 고무줄 노노. 고무줄이었으면 세련된 느낌 좀 적었을 것 같아. 이렇게밖에 못 입잖아 사실. 근데 요거는 완벽하게 정장 느낌이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넣어 입으시면 좀 젠한 느낌도 나고 평소와는 다른 무드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쪼리에 양말 신는 것도 유행이거든요. 쪼리에다가 미나리 닦으면서 두면 쉬운 숄더백이 있으시죠. 그런 거 하나 탁 걸어주시면 아 기깔날 것 같아요. 스킨 베이지 너무 예쁘다. 은은하죠. 조금 밝은 컬러가 더 잘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컬러 입으시면 내추럴하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데님이랑 입으셔도 예쁠 것 같아요. 그쵸? 여유 있어 보이잖아. 잘 살아 보이는 색깔이에요, 이런 게. 조금 더 무게감 있는 컬러를 원하신다 하시면 이 딥브라운. 고동색이에요, 고동색. 이것보다 밝은 컬러의 샌들이나 가방이랑 매치를 해주시면 이 컬러도 저는 고상하고 되게 멋있어 보일 것 같아요. 여름여지가 여름에 끈없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입어야 돼요. 근데 정말 가벼운 거, 안 입은 거 같은 거, 니트인데 얇은 실인데도 쉐입을 되게 잘 잡아주고 일단 요 뒤에도 좀 많이 파인 거 보이시죠? 여름 되면 여기서 땀이 뒤져 막 폭포야. 또 여자들은 머리가 길기 때문에 이쪽에서 땀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뒤에도 좀 파줬기 때문에 여기도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비슷한 느낌의 바디가 맞아. 반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니트로 돼. 얘는 반팔이에요. 단추를 안 하고 리본을 해줬어요. 저도 처음에 왜 이걸 리본을 해줬지 했는데 소재가 얇기 때문에 단추나 똑딱이로 하면 여미고 이렇게 닿다가 좀 실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가벼운 리본 테이프를 써준 것 같아요. 약간 그린빛이에요. 그린빛 올리브 그린 같은 요런 컬러. 그리고 요거는 화이트. 나 요 컬러 너무 예뻐. 블랙. 리본이 너무 잘 보여. 그리고 요거는 스킨 베이지. 사랑스러운 핑크. 이렇게 컬러가 있습니다. 하이 바디 런치 하셨던 분들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아, 이지 또 제가 사랑하는 집입니다. 반응이 좋으면 전 바로 그냥 사랑에 빠져요. 금사빠, 금사빠. 셋업이 기똥차요. 제 평소 스타일. 김PD는 알 거예요. 이런 옷을 가장 많이 입어요. 일하러 갈 때는 별수 없습니다. 편한 게 장땡이거든요. 이 구린 셋업은 또 싫어. 좀 멋이 있어야 돼. 전체적으로 보시면 가오리 입힌. 바지는 일자 와이드. 일자 와이드인데 바지에 핀턱이 있어요. 흐르는 라인은 정장 바지랑 굉장히 비슷해요. 소위 간지가 난다 하는 셋업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이 쌀벌해요. 이게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냥 쓸데없어. 이거 다 돈질이야. 오바로크로 디테일을 다 쳐줬어요. 보통은 그냥 안에서 봉제만 하기 때문에 여기 그냥 봉제선만 있는데 봉제선을 오바로크 디테일로 다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디테일이 되고 되게 멋스러워 보이죠. 옆구리가 백미야. 그렇게 생긴 대부분의 가오리는 여기가 해벌레 같고 다 보여. 우리가 탑을 입어주거나 꼭 그래야 되거든요. 여기가 같은 원단으로 마감이 정확하게 다 돼 있어요. 요게 포인트예요. 아니 또 검정 없으면 섭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트밀을 약간 더 좋아합니다. 또 오트밀 좋아요. 저도요. 알아봤어요. 그냥 완벽하게 엄마들을 위한 원피스다. 허접한 거는 안 보여드리잖아요. 디테일이 살벌해 보이고 팔뚝이 예쁘게 가려지고 배도 예쁘게 가려지고 가슴은 볼륨 있고 뱃살도 잘 가려지게 셔링이 쫙쫙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날씬해 보일까요? 맞아요. 그리고 실용적으로 포켓도 들어있는 데다가 얘는 앞라인이 살짝 더 앞으로 나와 있어요. 보이는 데가 옆면이에요 사실. 요 봉제선은 조금 더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좀 직사각형에 가까운 원피스를 입었을 때 자칫 뚱뚱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수정을 해줬죠. 날씬해 보이도록. 브라운 컬러. 그리고 블랙 없으면 섭하니까. 근데 얘는 소재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블랙을 입으셔도 전혀 더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영상으로 저희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게 답답할 뿐이에요. 기회나 보세요. 깔끔 그 자체. 홈페이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선물해드린 신상 어떠셨어요? 예뻤습니다. 예뻤죠? 마음에 드시는 옷에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요. 각종 문의사항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주시면 빠른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